때도 그렇게 하지 그랬어. 예전에는 뭐 유누네랑 그냥 맨날 사랑 싸움하고 그러더니. 언제쯤 엑스맨 때. 화면국 얘기하더라고 지금 옛날 얘기하는 거. 화면국 얘기하더라고 지금 옛날 얘기하는 거. 오랜만이다 오랜만이다. 마마마마마 좋아. 오랜만이다 오랜만이다. 마마마마마 마마마마마 좋아. 야 이때 좋았어 근데. 좋았지. 야 오마이 와. 오 세련지다. 와 예쁘다. 오마이 와. 예쁘다. 야, 이제 프로그램이 이거밖에 안 맞는다. 와 너무 세련지다. 야 형. 어 나 형 의상 때문에 약간 형. 시대극으로 꾸며놓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잘 입었어요? 옛날 스타일로 잘 차려입었는데. 어? 형 요만한 형 저거 일식 가방 같은 거 하나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들었어요? 그때 4천이면 지금 한 3, 4억 되지. 아, 더 되죠. 더 되지. 한 10억 정도 되지 않아요? 왜냐면 그때 계약금을 내가 98년도에 계약했는데 500만 원 받았거든. 4억, 4억. 네. 하긴 그때 내가 출연료 18만 원 받았어, 18만 원. 아, 그래요? 하긴 또 10대. 형, 형을 그렇게 놔줬어요? 많이 받았다, 진짜. 글쎄? 많이 받았는데. 작전을 바꿨어. 너무 받았어. 너무 받으신 거 아니에요? 맞서 놓은 게 아니야. 많이 받은 거 같은데. 글쎄? 받아들였다. 안전한 걸 골라서 가는 게 사실 좋죠, 사실. 저기 죄송한데 충고하지 마세요. 알아서. 400 있으면서 뭔 누구한테 충고를 해? 아, 그래요? 2000 이상 있으면 충고 받아들이는데. 아, 그래요? 본인 잘하세요. 아, 야, 이거 혹시 이거 아니야? 잡아, 들어봐. 내 이걸 적을게. 야, 이거. 봐봐. 내가 방탈출 게임 좋아하거든? 좋아했었거든? 잘 봐, 잘 봐. 이게 너무 유치한 걸로 가보자. 아, 죄송한데 좀 당연한 얘기 안 하면 안 돼요? 저기 죄송한데요. 2000 이상 그럼도 하시는 거예요? 나도 돈이 없으면 대단히 아니세요? 아, 형 근데 아, 웃기잖아. 웃기잖아. 아이. 너 이런 식으로 할 거다 뭐라고. 아니. 방탈출 너무 하셨네. 이 네 편의 영화 시나리오도 보여 드릴 생각이 있는데. 됐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아, 됐어요. 됐어요. 저희 받을게요. 받으실래요? 네, 네, 네. 자, 그러나 시나리오 내용 중에 일부만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렇죠. 일부만 있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아, 이쪽 받으실래요? 네, 네. 자, 여기는 뭐 안 받으신다고 했으니까. 저는 받는다고 했어요. 아, 받으실래요? 네, 저희 받아야죠. 누가 안 받을. 자, 아, 1번 영화는 아, 형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죠? 우형사, 짱구가 나오고요. 어이, 짱구. 어이, 짱구. 강하게. 짱구. 누구야? 누구야? 우영사. 누군 누구야? 형사지. 너 잡으러 왔어. 커피는 플랫. 프림은 타지 마. 날 쏘고 가라. 와 진짜. 진짜 똑같아. 아무도 안 웃는다. 너무 웃기죠. 너무 웃기죠. 진짜 정확히. 야 근데 너는 반바지 입을 수 있는 한계치를 털이 넘어선 것 같은데. 아, 이게 제모를 안다는 게. 야, 레트로잖아. 아, 레트로가? 네, 레트로. 아니, 이거는 약간 옛날 사람 다 넘어선 것 같은데. 왁싱 나오기 전에. 아, 그래도. 왜 이렇게 얘 말 많냐? 옛날에는 막. 원래 많았어. 무게땅으로 했는데 요새 막. 나 원래 말 많아. 토크로 이제 승부가. 친한 사람하고 말 지금 최고의 MC예요. 일을 해야지, 일을. 일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예요? 엑스맨 때 하하가 나 따라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얘가 하온이 따라해. 신발 말을 말이야. 두 시 라디오 회의 자식아. 이거 해도 너무하잖아 이거 지금. 말 상도덕이 없어 자식아 지금. 이거 말 못하게 안 하고 시험을 봐. 왜 참? 나이스 초반인데. 방송 초반인데 김종국 씨가 거의 3분의 2 다 나오고 박명수 씨 지금 리액션 카트만 나가고 있어요. 치고 나갈 수가 없어. 아니 종국이 형 치고 들어가는 목소리가 톤이 쫙쫙 꽂히니까. 아니 잘하긴 잘한다. 예예예. 아 형 명분을 주세요. 그래 그래 줘. 명분 줘 형. 나 정당방위로 형 할 수 있게 명분을 줘요. 그리고 조심해요. 테이블 많이 뾰족한데 조심해요. 방송하면은 시작해. 이제 들어오자마자 공격을 하면 어떡해. 공격이 무슨 공격이야. 어? 그래 니네 저 뭐 이렇게 소 내장 팔지? 네. 얘들은 닭 팔도 닭 팔았잖아요. 그거 옛날 얘기고. 저 홈쇼핑 보니까 소 내장 팔더라.
완판 하도록 완판. 아, 완판 형. 맛있게는 만들었나 봐. 완판 잘 안 되는데. 어? 99년이 완전 저의 암흑기였어요. 네, 나의 암흑기였어. 전 진짜 암흑기. 김종국 씨는 잘 나갔을 때잖아요, 터보. 잘 나간 때, 제가 터보로 잘 나갈 때인데 네. 제가 98년 겨울에 앨범을 내고 도망갔구나. 사고 쳐가지고 그래 신문에서 아니, 봤어. 아니야 도망간 거는 97년이고요. 아, 방송에서 아, 약간 무성의하는 거 그거 해가지고 연말에. 아 이거 딱 끝나고. 그래서 99년을 99년을 통으로 쉬었어요. 아, 진짜로 1년을? 그리고 2000년도 1월 달에 5집이 나온 거예요 터보. 아, 그러면 99년 쉬었으면 공부 많이 했겠다. 99년이 일반인으로 살았죠. TV 그러니까. 많이 보고. 그러면 정보가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99년에는 조금 힘들 때였어요. 아, 지금만큼 힘들 때였어요. 근데 계속 힘들지 않았어요? 예. 내가 알기로는 이형 볼 때 계속 힘들었는데. 닭집 터지기 전까지면 계속 힘들지 않았어요? 쥐어 터지고 싶냐? 이제 한마디였어요. 괜히 세찬이한테. 이제 한마디한테 보자. 아니, 뭐해 봐요. 보자. 예. 봐요 나도 같이 봐요 셋이. 어 그러네 미안하다. 같이 봐. 어이의 좋은 구경거리. 뭘 틀어. 그리고 아까 저 출연료가 얼마였다 그랬죠 방금? 제가 18만 원. 그때 당시에 18만 원은 좀 더 되는 거 한 36만 원. 아 왜 거짓말했어요 아까?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요즘 연예인들 거짓말하면 어떡하지 몰라요. 불쌍한 척 하지 마요. 아니 그게 아니고 되게 어려운 척 하려고. 아니 어렵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아, 그게 아니고요. 18만 원짜리도 있었고요. 아, 짧게 리포터는 18만 원이었고요. 아, 고정은 한 30만 원. 어 많이 좋네. 그러니까 리포터는 18만 원 받은 거 맞아요. 아 그래요? 어 머리 잘난 척이에요? 잘 찾아보시면 정말 거의 정답에 야, 가까운 SS 자료도 있습니다. 노래 러브 알아? 러브 가사 러브 노래 알아? S.S.야? 러브 내가 먼저 할게. Nothing gonna do. Love. Nothing gonna do can be done. Nothing you can say that can be done. 어 뭐하는 중이야? All you need is love. 아이고, 오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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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헬스야. 아니 형, 안녕. 헬스야, 너. 형, 나 인사하러 갔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와요? 내가 먼저 들어온 거야. 아니 왜 늦게 와? 나 대기실. 아니 나 대기실 갔다고. 헬스야, 말 좀 줄여, 말 좀 줄여. 내가 또 예의가 얼마나 많아, 알잖아. 알았어. 예의만 딱 인사하러 딱 갔는데 없더라고. 아니 내가 카메라 아니 아니 내가 카메라 밖에서 친절하게 하라고. 아니 내가 그러니까. 헬스야, 들어가. 아, 내가 또 예의 있는 거지.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하거든. 뭐, 내가 얼마나 잘... 예의가 있는지 몰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작은 손 나와주세요. 어, 작은 손. 어, 작은 손 어디서 나와? 아, 작은 손. 아, 작은 손. 아, 여기서. 작은 손. 어, 작은 손 어디서 나와? 아, 작은 손 뒤에서. 아, 작은 손. 아, 그래. 여기서. 야, 지조. 네, 네, 네. 야. 네네 자. 아 나 꼽았나 봐 또. 네네. 네. 아니 아니 아니. 아시는 분 진짜 몰랐어요 저. 아 맹세 맹세. 아 그래. 이렇게 꼽으려면 유지한 꼽아 유지한. 너 라인이야? 너 라인이 한동훈 라인이야? 영등반의 회사. 회사 회사. 얘네 회사. 야 얘네 회사야? 얘네 회사는 야가치. 야 자기네 회사랑 꼽기가 어디 있어? 맹세하고. 저는 네. 정말로 진심으로 네. 지조가 여기 들어오는지 몰랐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건 진짜로 네.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아 저 역시 몰랐어요. 모르는 것도 문제. 네. 진짜, 진짜. 어 근데 카니발에서 같이 내렸잖아요. 네 그렇죠. 오늘 타고 알았어요. 너 어디 가니? 리와인드 가면 깜짝 놀랐어요. 진짜. 진짜 거짓이시네요. 이지혜 씨와 김하온 씨 가운데 누구를 방출하시겠습니까? 이건 진짜 진심이다. 와, 진짜 마상 아니야. 그동안,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진짜 마상이다 이거. 꿀도 오시는 거야. 진심인 거야. 아니, 조금 이해심 없는 친구를 남겼어요. 어? 이해심이 없는 친구를 남겼다고요? 잠깐 떠나보낼 사람은. 예, 예. 오빠 떠난다, 오빠 그렇다면? 하원이 남겼다고? 아닌가? 아직 세상 여행을 많이 해야 돼. 네네. 하온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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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진짜야? 왜냐면 그냥 오세요. 잠깐만. 너무하다. 와 너무해. 하동훈 씨. 아니 하동훈 씨. 하동훈 씨. 안 드세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하동훈 씨. 얘는 진짜 삐진단 말이야. 생각을 해봐. 야 난 삐지지 않아. 그럼 모르는 사람이 실시하는 거지. 엄마가 너를 어떻게 자, 너를 김하온 방출입니다. 김하온 방출. 야 너는 왜 하온을 꿰고 그래. 아유 못됐네. 즐거웠습니다 하동훈 씨. 김하온 씨는 소개해 주십시오. 확실히 못 되신다. 자 다음 박명수 씨. 예예. 예. 방출자 누굽니까? 이건 진짜 진심이다. 아니 충분히 저 예전부터 저랑 되게 오래 했고요. 네.
너무 영악하고 똑똑해서 제가 너무 죽어요. 더 이상 저도 참을 수가 없고 오늘 특히 좀 제가 하는 거에 반기를 들고 네. 계속 좀 아니 제 생각에도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미친 말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저희 박팀의 방출된 의원으로 우리 진솔양을 선택했습니다. 진솔양입니까? 예, 예. 아 충격이네요. 막내 트레이드구나. 막내를 바꾸네요. 저는 진솔이를 사랑하고도 예뻐하지만 미안하다. 아 후회하실 거예요. 아 진짜 후회하실 그러니까 거예요. 아빠한테 이렇게 하지 마. 아빠가 너 사회경험 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누구야? 누구야? 요즘스럽다. 회초리 가져와. 회초리 아버지가 맞게. 미안해 진솔 한 바퀴 돌고 경험 좀 하고 와. 부잣집으로 팔려가고 싶어하는 그 야망에 가득 찬 그 녀석 봤어요? 아니야, 이건 진심이다. 그 녀석을 부잣집으로 저는 보낼 수가 없어요. 가난한 삶을 계속 살게 하기 쉽기 때문에 네네. 저는 그래서 박경희를 보냈어요. 박경희입니다. 아, 어떻게 막내? 막내라 이름이 아, 막내들입니다, 네. 전부 다. 절대로 그런 안 좋은 게 아니니까. 방출자 명단입니다. 네. 부잣집을 가려고요? 부자 되셨어요. 옆에 놓고 괴롭힐 거예요. 새로운 경험 해보라고. 옆에 놓고 괴롭힐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자, 일단은 자, 2002년 유행곡. 창피했어? 공감, 공감. 진짜 나왔다, 나왔다. 명성 나왔다. 자 마지막 아 너무 오래된 리듬이야. 자 마지막 춤 마지막 불살르세요 마지막 잘한다 미키 자 여기까지 야 이제 그때 내가 난리 난다 음악이 야 3만 원 음악이 그때 음악이다 야 정말 와 야, 이거다 아 이게 그거네 아하 아 이게 그거다 아, 노트를 바꿔야지 노트를 그렇지 빨리 와봐 그럼 빨리 같이 상의해봐 릴렉스 이리 와 이리 와봐 자 내가 펼쳐 너가 잡고 있어 준수라 잡고 있어 야 결정적인 힌트를 보셨나 봐요 아 근데 카메라는 찍게 해줘야죠 아이씨 아! 아이씨 아, 너무 진짜 우다 우 이거 거의 아이스케키 같은 거랑 똑같아요 야 이게 예능이지 무슨 장학기지냐? 이게 인적하냐 조용히 말씀해주세요 조용히 말씀해주세요 아